뉴스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필 또 첫 번째 뉴스가 철강 관련된 뉴스네요. 뭐 일부러 이렇게 뽑아봤어요. 사실 뉴스도 나왔고 또 박민진 네. 에, 철혈 아니구나. 여튼 저 애널리스트 나오니까 네. 철강 관련해서 나오니까 요걸 딱 한번 던져둔 다음에 네. 이제 또 이렇게 이게 이제 에피타이저지. 그 다음에 이제 본 메뉴를 드시게끔 딱 이렇게. 이거 다 배려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출근하자마자 툭툭툭 이거 이렇게 안 아, 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군요. 그럼. 네. 자, 빅픽처의 첫 번째 뉴스. 네. 철강 가격 뭐 하여튼 올라오면서 그 후판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네. 배 이렇게 철판. 그렇죠. 뭐 조선업의 네. 가장 큰 재료라는 게 뭐 당연히 이제 철판 갖다가 용접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철덩어리 아닙니까? 아, 그렇지. 네. 아, 실제로 조선소에 제가 이제 옛날에 탐방 같은 거 가면은 여러분 생각하는 정도 규모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조선소 뚝 들어가자마자 뭐라 그러나 입이 똑 벌어진다고 하나?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배 이렇게 되면은 네, 네. 그러니까 압도당해요. 아. 네? 그래서 압도당해서 주식을 사버리지. 조선소 갔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사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실제로 이 조선사 그 IR 담당자들이 뭐 이런저런 막 전화로 일단 와보라고 아, 거제도.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 뭐가 또 끌어오르냐면 있잖아요. 네. 자부심이 막 끌어올라. 아, 그 큰 배를 보면. 큰 배에다가 또 설명을 딱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밖에 못 만들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나 그 기억이 한 10년, 20년 전에 그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샀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철강제 가격, 그러니까 선박류 후판이라고 그러죠. 후판이라고 그러면은 두께가 6mm 이상의 철판 후판이라고 그래요. 두터운 아~ 후. 후암동 할 때 후자. 네. 후덕하다 할 때. 네, 그렇죠. 그 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급격히 인상이 되면서 이 조선사가 뭐 좋다, 뭐 수주도 되게 잘 된다, 뭐 도쿠가 꽉 찼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주도 그렇고 어제도 이렇게 조선으로 했는데 공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특히 김현 팀장이 뭐라 그랬어요. 실적 굉장히 안 좋게 나올 테니까 네. 그거 잘 보십시오. 그때 안 좋다고 팔면 안 되고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살이 네, 어제도 보니까 한국조선해양이 4.49%가 오히려 올랐더만요.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네, 어제 한국조선해양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8,974억 분기입니다. 영업 손실을 기록했거든요. 한 분기에 거의 1조. 예. 네,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을 했다. 실적 발표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게 뭔지 아세요? 아, 적자 전환. 적전이죠. 적전. 아, 적전. 제일 좋은 거 흑전이고. 예. 네. 네, 흑자 폭의 확대, 실적이 개선, 악화 이런 게 아니라 적자 전환. 아. 이건 뭐 거의 보통의 상황이라면 주가가 급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주가가 오히려 급등을 해버렸네. 물론 최근에 빠지고 있어서 그랬지만 4.49% 12만 8천 원인데 어쨌든 8,973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는데 선박 건조 물량은 7,973억 원으로 늘어가지고 매출액은 3.1%가 늘었어요. 그래서 당기 순손실이 7,221억 원이 나왔다. 네. 근데 이게 대부분 뭐냐 후판 가격에 상승으로 인한 거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재무제표상에 조선소에서는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는 그 미리 땡겨서 손실을 반영하는 항목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막 이런 데들 보면 플랜트에서 그 기성에 따라서 아 이게 매출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네. 이익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그냥 부풀려졌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실제로 처벌도 받고 그랬잖아요. 네네. 회계사들도 처벌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격하게 회계사들이 이거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야 니네 철강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포스코하고 지금 협상 중인데 전년 동기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협상하고 있는 거 우리 알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 충당금 잡아야 될걸. 그리고 이제 회사의 격리 책임자도 그렇게 했다가 그냥 보수적으로 안 했다가 나중에 확 나버리면은 네. 또 내부적으로도 저 추궁을 받고 저 사회적으로도 야 이것도 속였다 분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 충당금을 얼마를 잡았냐 8,960억 원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미리 반영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충당금을 안 잡으면 흑자겠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 8,000억 정도 흑자 났다 적자 났다 그랬잖아. 8,973억 적자가 났는데 다 이거라는 얘기죠. 아. 100% 이거라는 얘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예를 들면 철강제 가격이
들어올랐다든지 좀 네. 내린다든지 그러면 이게 다시 환입되는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후판 가격으로 영업 손실이 되는 거는 뭐 이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우리나라 조선 3사들 다 마찬가지고 건설사 같은 데들도 아마 영향을 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후판 가격이요 선박 건조 비용의 약 20%를 차지하니까 굉장히 차지하죠. 이게 이제 인건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거 다 감안했을 때도 20%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조선 3사의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올 거라고 예고를 해드렸고 그렇게 나왔는데 주가는 어제 반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박민진 연구위원을 모시고 철강 가격의 추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철강주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나오실 거고 그리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조선주 주가에 대해서도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상반기에만 총 162척 해양플랜드 2기를 포함해서 140억 달러를 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조선해양 부분 목표액이 149억 달러였는데 네. 조기에 달성하고 2년 반치 이상의 안정적인 수주 물량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선가가 어떻게 반영을 할 건가 네. 이제 후판 가격의 상승분을 선가에 이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또 계속해서 고부가가치선의 선종의 추가 발주 혹은 수주가 이루어질 건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프로는 철강 가격 지금이 피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런 분석을 하고 예? 왜? 분석의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건 이제 정프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는 그냥 네. 의견이고 의견이 분석이 되려면 근거를 대야지. 이건 좀 더 정확하게 그럼 말씀드리자면 저희 직관입니다. 인사이트. 네. 자, 철강은 아침소리가 매우 깊어지는데요.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네.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 조너선 켄터라는 사람을 반독점 국장에 네. 임명을 했는데 구글에 굉장히 좀 비판적. 네. 조너선 켄터를 법무부의 반독점 국장에 지명을 했죠.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밑에 이제 국장이 있고 뭐 차관도 있고 그런데 네. 야, 이 사람 뭐 국장을 뭐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이러나? 근데 미국은 사실은 이제 주요한 보직에 대해서 특히 이슈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보직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하고 그래요.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이 반독점 분야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뭐 애플이라든지 또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계속 그 재판을 하거나 네. FTC죠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계속 추궁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켄터 조나선 켄터라는 이 변호사가 네. 평상시에 정말 구글의 적, 빅테크의 비판자 이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이들 기업의 반독점을 해체되어야 된다라고 매우 강하게 주장해오던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뭐 관료 출신이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변호사예요. 근데 변호사인데 네네네. 굉장히 지명도가 있는 변호사고 이쪽에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을 이제 관료로 등용을 해버린 건데 왜 더 이번 이 법무부 반독점 국장의 조나선 켄터 지명이 주목을 받느냐면 완성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네. 뭐가 완성됐다 3인방 반독점의 어떤 그 굉장히 강경한 3인방이 완료됐다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사실 연방거래위원회라는 게 우리의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거든요. 네. 이게 하는 게 이제 반독점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일인데 여기에 리나 칸이라는 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장이 리나 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 반독점 특별히 이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어떤 학문적인 의견을 펼쳤던 분인데 32살이에요. 89년생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논문을 쓴데 그 논문이 학계에 굉장히 그 여야를 막론하고 또 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게 기존의 이제 독점에 대한 그 생각은 뭐냐면
독점의 결과가 소비자의 후생에 도움을 준다면 100%가 되더라도 예를 들면 독점을 했는데 가격이 낮춰져 가지고 독점은 뭐예요? 내가 다 장악하면은 그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럼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의 어떤 독점에 대한 학문적인 인식은 뭐였냐면 그게 아니고 독점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좋아지는 구조라면 그게 괜찮다? 독점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해오던 건데 리나 칸이라는 이 학자죠. 로스쿨 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그게 이 플랫폼 기업들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걸 이제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걸 학문적으로 네. 연구해서 그걸 발표해서 와 그러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32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 지금 공정거래 아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장은 아마 50대 중후반 그 밑으로 된 적이 없을 거예요. 공정위원장. 네. 네. 그래서 이런 인사를 보면서 물론 이제 젊은 사람을 등용했다고 와 이거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죠. 그잖아요. 근데 32살짜리 이 학자를 하면서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근거가 있고 이 조나선 켄터도 47살인데 이 사람하고 또 한 명이 있어요. 뭐냐면 팀 우라는 이 대만계 뭡니까?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특별 고문이 있거든요. 네. 이 분도 이제 교수 출신인데 팀우라는 분도 학문적으로 이거 반독점 굉장히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구글을 비롯한 이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에 대해서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또 법적으로도 또 어떤 산업의 그 어떤 역할로서도 굉장히 크게 제약할 수 있는 팀워크가 갖춰졌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런 뉴스가 이제 전달이 됐는데 물론 이제 미국의 경제에 지금 거명된 회사들이 워낙 큰 위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뭐 이렇게 뭐 백악관을 비롯해서 FTC 같은 데서 압박을 한다고 해서 그 위상이 갑자기 침해될까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 혹은 바이든 스텝으로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런 구글을 비롯한 이런 데서는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기피 신청을 하고 그러나 봐요.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이게 회사에서 난 이 사람 싫다라고 기피 신청하는 절차가 있나 봐요. 그걸 하기도 했다 이런 뉴스도 있고 반대로 이제 빅테크에 대한 강력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규제 강화를 옹호하면서 우, 칸, 켄터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름을 쓴 머그잔을 들고 환영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런 이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지명을 촉구하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 걸 보니까 어쨌든 미국의 정가나 학계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이런 인사를 보는 시각이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과연 미국의 그 빅테크들 대부분이 이제 아마 거의 독점적 기업들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뭐 최근 뭐 어마어마하게 오르기도 했었고 또 신규 상장하는 카카오 자회사들이 좀 많아서 거기에 관심들도 많았는데 어제 많이 떨어졌죠 카카오가. 그러니까 16만 9,500원 6월 23일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때 네. 뭐 매일 올라가지고 지금 진격의 카카오니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뭐 그러던 거였는데 어제 종가가 14만 5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기간에 2만 5천원 가까이 빠진 거죠. 그죠? 네.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죠. 그죠? 많이 빠진 거죠. 근데 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5월 14일 날 10만 9천원 하던 게 6월 23일 날 16만 9,500원이니까 뭐 오른 것 치면은 조금 되돌린 건데 근데 이제 굉장히 첨예하게 카카오의 미래에 대해서 논쟁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가 뭐냐면 독점 이슈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저 경제지가 아닌 일반 그 신문에 경제면에 굉장히 크게 나왔다. 이렇게 그림이 어떻게 나왔냐면 카카오가 있어. 이렇게 쭉 이렇게 했는데 막 문어발 있잖아. 예, 뭐 꽃배다, 뭐 꽃배다, 뭐 꽃배다. 골프 연습장. 뭐. 아, 그건 있어요 실제로. 쭉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혁신을 하긴 했는데 그걸 이제
이미 레드오션이 돼 있는 골목상권에 진입해가지고 그걸 다 잡아먹고 그 다음에 올린다. 뭐 이런 아주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일간지 중에.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카카오가 이제 고민거리입니다. 카카오에서 편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그래서 뭐 약간 불투명한 것도 없애주고 깔끔하고 뭐 좋은데 이런 소비자들의 입장도 있는가 하면 또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야. 거기에 줄을 안 서면은 그렇죠. 예,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네. 과연 이 카카오가 국내에서 이런 류의 이 업종의 확장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특히 한국에서.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려면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한국의 그 골목상권이라든지 굉장히 그 힘든 분야에 독점적인 어떤 그 사업자로서 위치를 하면서 지금 같은 성장세를 이끌어낸다면 과연 여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하고 뭐 앞서거니 뭐 네이버도 기간 중에 좀 빠졌어요. 며칠 연속 빠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장세의 성격도 하락을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어제 4.61%나 내렸거든요. 그래서 자회사 상장의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소멸되고 또 카카오페이가 연기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영향을 받았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반독점에 관련된 인사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도 이제 플랫폼 기업의 어떤 독점 이슈라는 게 슬슬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독점의 이슈 중에 골목상권이라든지 물어볼 확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미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죠. 네. 예를 들면 아마존이 뭐 물어볼 확장 뭐 예를 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독점을 하는 건 있지만 우리 카카오처럼 뭐 계열사를 120개씩 하면서 뭐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하면서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주가 조정도 뭐 그게 주가 조정의 큰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투자자 관점에서는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의 환기 이런 것들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아마 뭐 실적 발표를 했는 모양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8.9% 늘었군요. 2분기 네. 영업이익이 3,356억 원이 됐군요. 이 정도면 잘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뉴스 3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4채 우리 이항영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